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는 요즘 힐링인데요. 이런 힐링 열풍이 도심의 아파트들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네, 이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나 또 입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 이른바 힐링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해진 저녁. 사람들이 집을 나와 어딘가로 향합니다. 스트레스 풀어 갑니다. 재밌는 데 가요. 평소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해소해준다는 이곳.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노래 교실인데요. 이게 타부지게 잡아요. 시작. 언제 한번 가슴을 떨고 소리 내어 숨 쉬고 일주일에 그 스트레스 쌓였던 것을 오늘 저녁 하루 한 시간만으로 싹다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 건강을 다 회복했어요. 이곳에선 노래, 요가, 뜨개질 등 같은 취미를 가진 입주민들이 모여 함께 즐기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삭막하게만 느꼈던 아파트라는 공간이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운동시설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만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요가 같은 거 하면서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라고 그래서 내 집에서만 살고 이렇게 그냥 뭐문 닫아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웃 간에 우린 정이 굉장히 돈독합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절도 있는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 삼매경에 빠진 아이들. 또 다른 곳에서는 아이들이 멋진 스윙 동작을 선보이기 위한 연습이 한창인데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스포츠 시설뿐 아니라 영화관, 노래방, 도서실 같은 문화시설도 마련돼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1년마다 겨울이면 다른 데 서울 살 때도 감기를 너무 심하게 앓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감기 한 번도 안 앓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 안 풀고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풀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먼저 올라가서 애들하고 빨리 밥 먹고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서울 은평구에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심 속 전원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위치한 산과 공원, 개천 등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북한산 둘레길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늘 자연 속에서 숨쉴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특징. 이로 인해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곳 아파트의 힐링 요소이자 인기 비결인데요. 아름다운 그 여러 가지 관광 자원도 북한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사시던 분들이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공급을 가속화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됐습니다. 자연 속에 위치한 도심의 아파트라는 점으로 인해 전원의 여유와 도심의 편의를 모두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윤성희 씨에게도 이러한 지리적 특징은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자연이 가까이 있고 휴양하는 것처럼 또딱 트여갖고 전망도 좋고 도심 속에 자연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흔히 삶의 쉼터라 불리던 집. 이제는 휴식은 물론 지친 몸과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쉼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손전...